부산 지역 총선 대진표가 확정됐고 서구동구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칩니다. 또 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중구선거구는 3명의 후보가 공약 대결에 나섭니다. 주요 공약들을 짚어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54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생애 첫 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은 기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 일광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두 달, 당초 문제로 지적됐던 일부 시설물들의 부실한 시공은 여전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기장군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공사 추가 발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일 부산시청에서 자신이 만든 마스크를 사라며 난동을 부린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부산입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구동구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사선의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한 서동구 선거구. 이번 총선에서 보수의 수성이냐, 진보의 입성이냐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서동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감사 출신 이재강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총선 도전인 이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한 뒤 지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낙후된 원도심 개발과 공동어시장 개발 등 7대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경기가 다시 지상의 경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 지역에 수산업 접접단지 클러스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구에 55 보급창이 있습니다. 6만 8천 평인데 거기 3만 평을 할애해서 거기에 부산의 야구장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전 부산일보 사장 안병길 후보가 최종 본선에 올랐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에 오른 안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보수층이 직결했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원도심 발전과 남항일대 재개발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과 또 북항을 연계 개발하는 그런 방향, 또 관광 특구로 지정해서 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남항 일대의 재개발이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 암남동에서 천마산 또 남항 해안 일대를 연결하는 우리 남항 개발에 제가. 서동구에는 또 우리공화당 김태수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기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구청장 재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인데요.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들을 들고 출마했는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영 후보는 7.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구의원입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꼽았습니다. 행정결정권자인 구청장직 공석으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제대로 된 행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민들부터 챙기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생활자금, 긴급생활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1호 공약으로 어쨌든 민생부터 살리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구당 최대 50만 원씩 그래서 차 등을 좀 두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이제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또 민생을 살리고 또 상권을 살리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최진봉 후보는 5.6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출마 이력이 있습니다. 최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중구 문화원 설립을 내세웠습니다. 흩어진 관광 자원과 축제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중구 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설립되면 지역 문화 축제와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모든 축제 등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화원 설립 장소는 동강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내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권영란 후보는 전 부산 여성단체 협의 회장을 지냈고 현 중구 여성단체 협의회 고문입니다. 권 후보는 4만 2천 명대인 중구 인구를 6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아파트 건립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인구 증가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중구는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로 이 정도로 가다가 보면 또 중구 없어진다는 소리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항 재개발에 이번에 1,700세대 인구가 들어오고 영주동 노아파트 재건축에 5,000세대, 그다음 중구청 이전에서 한 4,000명 정도에서 19,000명 정도의 인구를 확실히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 38,800명의 초민이 지자체 중구. 후보들은 각기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이 구청장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생애 첫 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을 한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4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 태어난 14만여 명의 고3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의 일로만 여겨지던 낯선 선거지만 청소년 유권자들은 첫 투표 참여에 기분 좋은 긴장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어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정치인들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들도 유권자가 되니까 그 교육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투표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을 뽑을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권리 행사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던 정치와 관련 정책들을 보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까지만 해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무상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막 생활약관 확대하겠습니다. 뭐 청년 수당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후보자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 공적인 자리에 속하는 성격 같은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공약 같은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걸로 여러 개를 내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걱정도 남아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잇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투표 방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 나이 때도 투표가 할 수 있다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저희는 거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투표하는 법 그리고 뭐 투표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관위는 청소년 유권자의 이해를 돕는 관련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 등을 학교에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4.15 총선.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지난 1월 입주를 코앞에 둔 일광 신도시 기반 시설들을 점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2개월여가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김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취재했던 현장입니다. 이 하천변의 징검다리는 여전히 아찔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하천변을 따라 식물들이 새롭게 심겨져 있습니다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바스락거릴 정도로 아주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이 쌓여있는 모습도 여전히 얼기설기해서 손만 갖다 대도 빠지고요. 흙 또한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부스러질 정도로 여전히 위험천만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소하천의 모습은 두 달 전과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곳곳에 조성된 소규모 공원도 나무 데크와 안내판은 설치돼 있으나 주민들의 출입을 막는 비닐펜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초 기장군은 신도시 입주 전 도로와 교통시설물을 점검해 모두 273건의 문제 사항을 확인하고 부산도시공사에 전면 재시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기장군과 협의를 통해 시설물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장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사후 유지관리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의견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려면 기장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니까 네네.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 신도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일광면에서 교리읍으로 연결하는 터널은 지난 3월 18일자로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3만 신도시의 교통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일단은 시내 버스를 좀 많이 해주고 버스가 이렇게 도로 쪽 나갔으면 좀 좋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뭐 병원, 은행 뭐 이런 거 다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많이 밀리거든요. 그 부분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청량 차고 이제 늘르면은 중간에 차를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게 되면은 거기서 시간을 참 많이 소요가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바로 직행으로 갈 수 있는 버스를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한 일광신도시 교통체계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도시강서와 부산시에 강력히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군과 군민의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3월 30일 기준 일광신도시에는 모두 1,653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늘어나는 입주 세대만큼 발빠른 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벨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드라이브스루 등 다양한 형태의 책 대여 서비스가 지역민들의 독서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신분 확인 후 미리 예약해놓은 책을 창문을 통해 대출합니다. 부산 통합도서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드라이브스루 안심도서 대출 서비스입니다. 빌린 책은 무인 반납함이나 재개관일에 맞춰 반납하면 됩니다. 도보를 통해서도 빌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와 봤거든요. 어제 오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애도 기다리고 있고 저도 이제 새로운 책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북구는 예약된 모든 책을 소독하고 이 기간에 반납된 책들은 당분간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책을 보시는 분들이 깨끗한 책을 보셔야 되니까 저희가 대출 나가기 전에 책 소독을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반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개관이 되었을 때 반납을 해주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서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책을 대출하는 지역 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이용객도 늘고 있습니다. 북구는 지난 1년간 이 제도로 1,500만 원 상당의 책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도서관이 문을 닫은 지 한 달 만에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서구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맞춰 예약도서 안심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하루 300여 건가량의 도서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과 또 맞물려서 저희들도 재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대신 재개관 시에는
관외 대출은 해드리고 이제 열람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제한을 하고요. 경계 단계에서 좀 더 낮아져서 주위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상황을 봐서 그때 전면 개관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일상의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잠시나마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지환입니다. 30일 부산시청에서 자신이 만든 마스크를 사라며 난동을 부린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30일 오전 11시 50분쯤 신호 두 통과 라이터를 들고 부산시청 종합민원실 2층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마스크를 5천만 원에 사라며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했습니다. 경찰이 협상 대응팀을 투입해 A씨를 설득하는 사이 소방관들은 소화기와 물을 분사하며 A씨를 제압했습니다. 해운대 일대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사업은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백스코와 에이펙하우스, 해운대 특급 호텔 지역 등을 포함해 239만 제곱미터가 대상 지역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지구 내 전문 회의 시설과 집적 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정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산시는 향후 4년 동안 해마다 4억 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와 매칭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원격 수업을 위한 도구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과 인터넷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 천여 명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학생도 1,3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PC와 인터넷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실시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PC도 학생들에게 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자연 녹지 내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고 지구 단위 계획 소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 지원과 홍보에도 나섭니다. 이 밖에도 지역 제한 입찰 제도와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수주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해운대구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해 주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5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만 5천 명 모든 주민이 그 대상이며 예산 203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운대구는 또 소상공인 지원과 구민 일자리 사업에 66억 원, 취약계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에 18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450억 원을 민생안정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3월 31일 기상정보입니다. 31일 화요일 부산은 오전부터 내내 맑은 날씨를 유지하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17도로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으나 감기 가능지수가 높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낮까지 구름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인천 지역은 다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이외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모두 물결이 최대 1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물결은 주 중반인 목요일부터 거세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지역에 따라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15도에서 17도 또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16도에서 21도의 분포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